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1, 4분기까지 신공항 사업 대행자인 가칭 TK 신공항 건설 주식회사가 설립될 예정인데 주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대행자 선정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사업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설명회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들과 KDB 산업은행, IBK 투자증권, NH 아몬디 자산운용, 대구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 건설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방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참가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 시행자 지위를 확보하는 필수 절차인 대구공공항건설기부대 양요 합의각서도 국방부와 체결했습니다. 대구공공항 이전 사업은 공공항 이전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래 최초의 사업이자 가장 큰 역사입니다. 우리 국방부도 이러한 국가의 발전에 큰 역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민군 상생 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등 관련 법상 특수목적법인은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어야 하고 참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국가공기업, 대구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연내에 신공항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 4분기 내에 가칭 TK 신공항 건설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SPC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삼성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고, 공공기관에서야 뭐 정부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후적지 주변 지역 연계 개발과 시민 참여 펀드 조성,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